한디코를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건물 내 근무하시는 사무직원들과 고객 여러분을 위한 건물 이용 규정 및 서비스 관련 안내 책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부디 즐거운 마음으로 안내되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행정 중심지인 르정링의 팜흥 매지에 위치한 한디코 타운은 사무실 및 비즈니스를 위한 종합단지입니다. 10조 동이 투자된 종합사무단지인 한디코 타운은 건폐율 38.9%로 6만 제곱미터의 면적이에 총 33개층으로 5개 설비층과 지하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개층은 총 면적 9,000제곱미터에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디코는 랜드마크 72 프라자, 시티마트, 198 병원, TW 혈액연구원, KIC 몬테소리 유치원, FPT 대학교 등 다양한 시설이 모여있는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외에 은행, 슈퍼, 식당, 회의장, 클리닉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건물 내 위치하고 있어 근무하는 고객과 세입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디코에서 근무를 하거나 방문했을 경우 등록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발급받은 카드는 이동갑 목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직원들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적절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비신사적 행위 그리고 기타의 애완동물을 동반 시 경비 직원에 의해 출입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실과 주차장에서는 교통안전규정과 소방안전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건물 손상이나 부상, 제3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운전자 책임요원이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 엘리베이터 이용 시 안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누르며 부착된 게시물 및 광고판을 떼거나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 내 냄새가 나는 음식이나 식품을 반입하지 않습니다. 비상상황 시 24시간 가동되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이나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건의 경우 관리팀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장실 이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면기 사용 후 수도 밸브를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투척하여 주시고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는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끝나면 불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미관 유지를 위해 물건을 창문에 걸어두지 않으며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예보 시 쉽게 떨어지거나 깨질 수 있는 물건은 고정시키며 모든 창문 및 출입문을 닫도록 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 보안 서비스는 24시간 가동됩니다. 실내외 공공구역에는 경비직원이 항시 상주하고 있으며 고객 이동 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CCTV는 모든 출입구, 엘리베이터 구역, 통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녹화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은 즐거운 마음으로 보안팀이나 관리팀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건물 내 운영되는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중요 설비에 영향이 가는 행동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 내 화재 안전 시스템인 화재 경보 알람,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화자 비상벨, 비상 방송 시스템 PA,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진압 설비인 소화기, 소화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외 비상 대피 시스템으로 비상 대피로와 별도의 발전기를 통해 운영이 되는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연기 배출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쉽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고객 여러분께서는 소방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화재 위험성이 있거나 빌딩 운영에 위험이 되는 행동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은 중앙 시스템을 통해 운영이 되며 에너지 절감과 고객 편의를 위해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VRF 중앙 냉난방 시스템으로 각 구역에 적합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에 추가 근무 및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상황 혹은 긴급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상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지를 위하여 모든 구역에는 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남뜰리엠 전력국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통해 높은 조도를 유지하여 불빛이 흐릿한 현상이 없으며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스탠포드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정전 시에도 건물 내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정전 시 비상등이 켜지며 2시간 이상 지속되어 비상 대피로를 비춰줍니다. 원활한 전화 연결과 통신을 위해 건물 내 전화 및 인터넷은 상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필요시 관리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누수. 물이 넘치거나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 시 기술팀과 환경미화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리팀에 연락하여 건물 내 설비 및 시설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고객을 위해 24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좀 더 개선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으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